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와이프하고 경남 남해군으로 나와봤습니다. 오늘 너무 늦게 도착해서 전원주택 리뷰는 못할 것 같고 가까운데 여행을 간단하게 한번 하고 내일 전원주택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여기는 지금 조그만 섬인데 어떤 분이 여기에다가 조그마한 집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관광객들 입장료 조금씩 받고 정원 구경을 할 수 있는 그 섬 무인도, 원래 무인도였는데 섬 안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집이 있습니다. 꼬저고 있다고 하니 한번 구경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여기 들어가는 다리 중간쯤에 죽방염이 지금 있네요. 이게 죽방염입니다. 고기가 저 삼각형 틈새로 해서 요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썰물 때 물이 빠지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여기 사다리로 해서 내려가서 요 안에 그물 안에 갇힌 멸치들을 잡는 그런 죽방염입니다. 이제 도착했습니다. 섬 이름이 농가섬이네요. 농가섬. 입장료는 사유지라서 3,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. 정원이 예쁜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야, 큰 돌탑도 하나 있고. 실제 여기는 조그만한 섬입니다. 조그만한 섬인데 이렇게 정원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잘 가꿔 놨습니다. 이렇게 화분도 이렇게 엄청 많이 올려 놨네. 입장료를 받는데 차를 한 잔씩 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공짜나 다름없죠. 3,000원에 차 한잔 먹으면 요새 뭐 어디 카페 가도 아무리 싼데도 3,000원 이상 하지 않습니까? 입장료 내고 커피 차 한잔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. 여기 그 조그만한 건물에 여기서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주인장께서 카라반도 갖다 놓으셨고 여기는 커피 마시는 조그만한 카페죠. 카페를 만들어 놨습니다.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정원에 이렇게 꽃 구경도 하고 그렇게 지금 꽃 양귀비죠. 양귀비를 심어 놨는데 아직 필 때가 멀었죠. 이거 진짜 양귀비는 아니고 꽃 양귀비라고 가짜 양귀비입니다. 진짜 양귀비는 재배하면 큰일 나죠. 경찰이 잡혀갑니다. 여기 화분도 엄청나게 자그맣게 정원을 정말 잘 가꿔 놓으셨죠. 여기 원래 무인도였습니다. 조그마한 무인도인데 이걸 매입을 하셨겠죠. 그래서 지금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양 사방은 바다고 입구는 저기 지금 들어오는 다리 걸어서 들어오는 다리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. 여기는 완전히 카페처럼 해놨네요. 차를 여기서 마실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럼 뭐 카페라고 봐야 되겠네요. 3,000원짜리 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우산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쭉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은 전체가 이제 바위입니다. 바위. 바위가 아니고 바위 갯바위 섬입니다. 전망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. 지금 파도가 약하게 살랑살랑 치고 있습니다. 오늘 날이 좀 구름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날씨가 쨍했으면 좋았을 건데 예쁜 정원 카페입니다. 정원 카페 농가섬. 여기 카페 뒤에가 정원이 좀 넓네요.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야, 여기 뭐 잔디도 심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섬을 갖고 놨네요. 보니까 장섬 쪽하고는 뭐 아주 가까운 곳이고 이런 섬을 정원으로 또 만들고 이제 원래 이분이 처음에 카페 한 거 아니고요.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에 자전거 타러 왔을 때는 그냥 여기서 취미 삼아서 제가 물어봤거든요. 이렇게 정원 갖고 그런 게 취미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카페로 지금 변신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여쭤보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여기 사람 사는 집은 없고
여기 정원 가꾸고 쉼터 같은 게 있었거든요. 지금 그걸 카페를 하고 있고, 사람이 사는 집은 없습니다. 아, 여기 보니까 돌 하루방도 이렇게 갖다 놨네요. 아, 꼭 제주도에 온것 같습니다. 돌 하루방을 이렇게 해놓고, 야, 뒤에는 또 꽃잔디도 엄청 많네. 여기도 차를 마실 수 있게 테이블을 이렇게 멋지게 해놨습니다. 아, 여기도 유채꽃이 막 피어있고, 벤치 이런 것들은 좀 빈티지가 나, 그런 분위기가 나네요. 너무 오래돼가지고, 낡아가지고. 여기서 바다 구경 한번 해보시면은, 아, 저 앞에 또 무인도가 있네요. 무인도가 또 있고, 섬맨 끝으로 이렇게 제가 나오니까, 예, 바다가 넓게 이렇게 펼쳐져 보입니다. 죽방염 또 보이네. 죽방염 진짜 많습니다. 예, 파도 소리 들리시죠? 저 앞에 지금 무인도가 또 있는데, 저거 한번 당겨볼까요? 아, 예, 저기도, 저 섬도 좀 예쁘더라고요. 무인도가, 조그만한 섬두 개가 붙어 있고, 그 뒤에 조금 큰 무인도가 있고, 예, 남해는 다도해라서 진짜 섬이 많습니다. 여기 면적이 한, 정원 다 합쳐서 한 500평 될것 같은데, 예, 이 정도 관리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. 예, 농사 한번 지어 보시면은, 그래도 이렇게 꽃잔디도 심고, 예, 깨끗하게 지금, 예, 관리를, 예, 하고 계시네요. 섬 뒤편 맨 위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지금 전망대가 하나 있네요. 예, 전망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어이구, 이 전망대가 좀 낡아서 조금 겁나네요. 뭐 무너지지 않겠죠? 아, 여기 또 의자가 있는데. 아, 저기 밑에서가 전망은 더 좋네. 근데 여기 좀 높으니까, 예, 이렇게 전망이 조금 더 넓게 보입니다. 여기가, 예, 카페 안쪽인데, 예, 이렇게 난로도 겨울에 따뜻하라고 돼 있고, 예, 잘 꾸며놨네요. 예, 인형 같은 것도 있고, 예,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이렇게 꾸며놨습니다. 네, 바다를 보면서, 예, 차 한잔 이렇게 마시고, 저 입구 쪽에도 사람들이 지금 몇 명씩 간간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. 오늘 토요일이거든요. 예, 바다 뷰 보면서 이렇게, 예,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, 예, 남해 무인도. 남해도 섬인데 또 거기에서 또 무인도죠. 예, 섬 속의 섬입니다. 예, 오늘 능가섬에 와서, 예, 차 한잔 마시고, 예, 바다 구경 좀 하고, 예, 오늘 집사람하고, 예, 재미난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